오늘 수업은 세포막의 구조와 물질 이동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질은 머리와 꼬리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머리는 물에 잘 녹는 친수성으로 인산이 주성분이며 꼬리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소수성이고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막은 이런 인지질이 이중층을 이루고 그 사이에 단백질이 박혀있는 구조이며 인지질이 유동성을 가지므로 단백질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확산과 삼투가 있는데 확산은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 차이가 있을 때 농도가 높은 쪽, 고농도에서 농도가 낮은 쪽,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고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과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으로 나눠지는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을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촉진 확산이라고 한다. 분자 크기가 작은 산소나 이산화탄소, 지방산, 글리세롤과 같은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하고 비교적 분자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인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리고 칼륨이온, 나트륨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이온들은 막 단백질을 통해 확산하는 물질들이다.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 차이가 있지만 물질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경우 물질 대신 물이 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삼투라고 한다. 이렇게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세포막의 특성을 선택적 두가성이라고 하며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은 확산과 삼투 모두 에너지의 소모 없이 물질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특징을 가진다. 세포에서의 삼투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인 등장액,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인 저장액,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인 고장액을 준비하고 여기에 각각 세포를 넣어 모양 변화를 관찰한다. 등장액 속에 넣은 세포는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같으므로 세포 크기 변화가 없지만 저장액 속에 넣은 세포는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바깥으로 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으므로 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적혈구와 같은 동물세포는 크기가 커지다가 터지게 되는 용혈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으므로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다. 고장액 속에 넣은 세포는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바깥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많으므로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식물세포인 경우 세포벽은 그대로인 채 세포막의 크기만 줄어들다가 결국 세포벽과 세포막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등장액 속의 세포는 물의 이동이 없어 세포 크기가 일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포 안과 바깥으로 모두 물이 이동하고 있으며 저장액 속의 세포는 물이 세포 안으로만 이동하여 세포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포 바깥으로도 물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고장액 속의 세포는 물이 세포 밖으로만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포 안으로도 물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